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오며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저희 몸과 입술은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주관해 주셔서 이 시간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이 들어있는 이 본시는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감격적인 고백이 진술되어 있습니다. 또 이 시인은 극심한 고통과 번뇌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체험한 구원을 아름다운 운율과 언어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네 본문을 좀 더 세분해서 살펴보면 1절에서 5절 말씀은 기도의 헌신에 대한 말씀이고 또 6절에서 9절 말씀은 동행하시는 하나님, 또 10절에서 14절은 서원에 대한 준수의 말씀이고 15절 19절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 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늘 고통과 문제가 있을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만이 문제 해결을 해 주실 수가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한테 위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23편 1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좌절에 빠지고 미래가 암담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홍해 사건, 애굽 군대가 지금 뒤에서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걱정하고 두려웠고 또 마침내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겠습니까? 똑같이 하는 여러분들도 많은 두려움이 있었고 또 고통이 있었고 어쩔 줄 몰라서 죽음 앞에 서서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 한 사람은 문제 뒤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말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그들은 바로 홍해가 열려지는 기적을 체험했고 애굽 군대가 심판받아서 홍해 물속에 다 전멸되는 그 사건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늘 문제가 많고 또 문제만 바라보면 걱정과 불만이 가득히 우리 마음에 채워지기 마련입니다. 문제 악순환 속에 지치고 허덕이며 쫓기듯 쉼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외로울 때, 고통당할 때, 막연할 때, 그리고 두려울 때, 피곤하여 낙심될 때, 그리고 내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공경에서도 능히 도우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귀를 기울이고 드신다고 했습니다. 2절에 보면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잠시도 쉬지 않으시고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고 늘 살피시고 또 늘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빠짐없이 들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고는 백일 수 없도록 각자의 마음에 소원과 도전을 주기까지 합니다.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 곧 그 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귀는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크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쉬지 말고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빠짐없이 들으실 뿐 아니라 그때마다 기도의 내용에 따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한량없는 연민과 사랑 가운데 들으시면서 종내는 지극한 자비까지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진실된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자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병든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신경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 조목조목을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말씀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망에서 건지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빠짐없이 듣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마침내는 우리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집에서 건지셨나이라는 말씀이 바로 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기도를 통해서 명쾌하게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게 되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깊은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사람, 참된 신앙의 지도자,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은 바로 기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기도하는 생활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은 근본적으로 기도 생활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방법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믿음 있는 자는 반드시 기도하고 또 기도함으로 믿음이 강해지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생겨서 시험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일만큼 자상하고 철저한 것은 없습니다. 늘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영혼을 어두운 사망에서 건지시어 새 희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여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잠시도 쉬지 않으시고 저희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한 저희들을 실족지 않게 돌봐주시고 늘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더욱더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늘 기도에 힘쓰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